이번에는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 43번 에피소드입니다. 오브젝트 역시도 어레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스트럭처링 할 수가 있죠. 간단하게 let 슈퍼맨 만들어 놓죠. 예, 슈퍼맨의 이름은 슈퍼맨이죠. 슈퍼맨이고, 그리고 잡은 뭐죠? 잡은 히어로. 잡은 히어로입니다. 영웅이 작업이에요. 그리고 페이먼트, 아워리 페이먼트. 이 페이먼트 한번 출동하면은 얼마를 지급받느냐는 거죠. 시급으로 $20 받는 거라 합시다. 물가도 인상되었고. 그리고 주소는 어디 살고 있나요? 어드레스는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 그죠? 강남 레미안 산다고 그럴까요? 레미안. 레미안. 삼성 레미안. 삼성 레미안에 살고 있어요. 자, 여기 슈퍼맨입니다. 저 슈퍼맨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디스트럭처링 하는데 이번에는 네임하고 잡하고 어드레스 이렇게 세 가지만 하죠. 그래서 슈퍼맨을 넣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레이와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은 오브젝트에 맞게끔 컬리 브라켓을 썼어요. 왜냐니까 자체가 오브젝트의 표시가 바로 요 컬리 브라켓이잖아요. 그죠? 네임이 왜 돼 있나요? 네임이 두 번 선언돼 있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뭐 두 번 선언한 것도 없는데 위에 뭐가 네임이 살아있나 봅니다. 어딘가에 네임이 있는가 본데 그걸 지금 찾기는 그렇고 일단은 네임 2로 하죠. 네임 2. 네임 1. 자, 네임 1 했습니다. 아마 위에 어디에 네임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선언되어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console log 해보겠습니다. console log에서 name 1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거 할 거 있나요? address까지 해보죠. address 아니다. 잡까지 해야겠네.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세이브 저장하면은 정확하게 슈퍼맨, 히어로 그리고 address 그죠? 이렇게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은 이게 오브젝트니까 컬리 브라켓이니까 당연히 컬리 브라켓으로 디스트럭처링 한다는 거 그죠? 그것도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니까 순서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어레이의 디스트럭처링 같은 경우에는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순서대로 그냥 땅땅땅땅땅땅땅 들어가게 돼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let array 해서 이번에 물론 1, 2, 3, 4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디스트럭처링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디스트럭처링을 하냐니까 봅시다. a 문자열로 할까요? 1 1 이렇게 하는 건 그렇고 let A, B, C 에다가 equal R라네요. 그러면은 A와 B와 C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console log, console log A, B, C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겠죠. 그리고 C 그러면은 정확하게 1, 2, 3 순서대로 됐죠, 그죠? 만약에 얘와 얘의 순서로 바꿔줄게요. B를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지우고 다시 A, B, C 컨솔로 갑니다. 하면 보다시피 1, 3, 2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3, 2, 그죠? 그럼 C는 2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 C는 2가 들어가 있죠. C가 2가 들어가 있고 B는 3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array 같은 경우 디스트럭처링 할 때 요 순서가 원래 array 속에 들어있던 이 순서 그대로 하나씩 채워갑니다. 이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array의 경우. 그죠? array의 경우 array는 the name of
variables in array destructure. Destructuring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Important.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브젝트의 경우는 달라요.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자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뭐 중석 칠해놓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니까 지금 콘솔로 가면은 이렇게 콘솔로 가면 결과가 슈퍼맨 히어로 강남 삼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순서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느냐니까 이번에는 작업을 어드레스 뒤에다가 넣을게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그런 다음에 콘솔로는 똑같습니다. 네임, 잡, 어드레스 할 거예요. 지금 슈퍼맨, 히어로, 강남, 삼성 돼 있죠? 이거 그대로 넣을까요? 순서를 바꿨는데 지우고 세이브하면은 보다시피 똑같죠. 순서가 좀 전가. 그죠?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네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임에 맞춰서 딱딱하게 할당되는 거예요. In the case of object destructuring. So destructuring the name of a variable.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이름에 따라서 값이 땅땅땅땅 할당돼 간다는 거죠. 그 외에는 나머지가 다 동일합니다. 디폴트 값도 쓸 수가 있고 디폴트 값 같은 경우 잡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텔레폰 넘버, 텔레폰. 만약 텔레폰 넘버가 없으면은 010 1234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자열로 쓰는 게 낫겠네요. 010 1234 뭐뭐뭐뭐 4444 너무 그렇다. 7777로 할게. 그렇죠? 그래서 컨솔로그 텔레폰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빨갛게 떠 있는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테리어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동작은 합니다. 볼까요? 그래서 세이브 했습니다. 보면은 정확하게 텔레폰 넘버가 출력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array destructuring에서 디폴트 값을 주듯이 오브젝트에서도 마찬가지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재밌는 것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식칠 해놓고 name 해놓고 이것을 name name은 반복된다 그러니까 n으로 할게요. address 해놓고 a 자 해놓고 j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name1 대신에 이제 n 자 대신에 j 어드레스 대신에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이름, 원래 오브젝트에 있던 이름이 네임1이잖아요. 키의 뭐라고 해야 되나? 키가 네임1이고 어드레스고 잡이 키가 있었죠. 그죠? 텔립이라는 건 없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앞으로 N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쓰겠다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이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봐두세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디폴트 값도 쓸 수가 있고 펑션도 마찬가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텔레폰 해서 여기다 이전처럼 프롬프트를 넣어볼까요? 프롬프트 해서 What is your telephone number? Tel number. You가 슈퍼맨이네요. 슈퍼맨. 그렇죠.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한번 구동해 볼까요? 그러면 다시 이걸 또 내려야겠네요. 내려서 save 하면은 이렇게 What is your 슈퍼맨 telephone number? 해서 내 telephone number가 010 4455에 6677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거죠. 4455-6677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010-4455-6677 이것이
동작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array destructuring하고 완전히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